모세 율법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십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해 준 민법 같은 우리 사례법이죠. 어떤 21장부터 23장까지 그런 어떤 시민법이 있고, 그리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종교 제사를 지낼 때에 관련되어 있는 종교법, 의식법이죠. 종교 의례에 대한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 가지의 지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내용들을 출애굽기 21장부터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처음으로 종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나 남종과 여종에 대한 지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만약 내가 시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약 주인이 아내를 짝지어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요, 그 남자만 나갈 것이다. 본래 이스라엘에는 이 노예, 종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자유인들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다 기업,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잘 관리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빚을 지거나 또 가난하게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맡겨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이 되었을 때, 또 종으로 그 사람을 쓰게 됐을 때, 그럴 경우 그 사람은 6년 동안은 종으로 지내다가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종으로 살고, 그리고 7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는 자유인이 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혼자 종이 되었다면 혼자 나가면 될 것이고, 만약에 아내와 같이 종이 되었다면 아내와 같이 나가는 것이고, 다만 그가 종으로 와가지고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식을 낳을 경우에는 7년이 됐을 때는 그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를 원하시고 또 평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번 종이 되었다고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6년 동안만 섬기면 7년째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되는 그런 법을 만드신 거죠. 세상의 법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한 번 종은 계속 세습되어져서 영원한 종이 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비록 종이 된다 할지라도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 우리나라는 종의 제도도 없고 노예 제도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자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독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특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나 또는 죄책감이나 또는 상처나 또는 억압이나 분노나 두려움,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인 같지만 그러나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하지만 속으로는 마음과 영혼이 깨어지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무언가에 왜곡되어져서 알코올이나 또 마약이나 약물이나 도박이나 어떤 사이버나 어떤 성이나 그런 것에 중독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과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빠져 죄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 죄의 사슬의 억압 가운데 매여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노예와 같은 죄의 종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자유함 아니라 뿐 아니라 마음까지 영혼까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종에 대한 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6년이 지난 이후에는 7년째 자유함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정과 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종종 빚 때문에 쫓기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죠. 카드를 아무리 돌려막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어도 또 우리가 중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 그것이 사람에게 집착되어져서 중독이 되어진 부분이든 그것이 어떤 알코올이든 아니면 그것이 도박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이 성중독이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각오든 그것이 상처든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유자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길을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아주 이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7년째가 되어서 이제 자유를 얻은 그 종이 있는데, 근데 그 종이 자기의 주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밖에 나가는 것보다 주인을 섬기는 게 더 좋고, 특별히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해서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주인은 그를 이 재판장,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길을 문이나 문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평생 동안 종이 될 수 있는 선택을 이렇게 하게 한 거죠. 이게 귀에 이 송곳으로 구멍을 낸 것은 이제 종이 되었다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주인과 아내와 아이를 사랑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스스로 평생 종이 되는 남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우리들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또 주인을 사랑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문이나 문기둥에 가서 귀로 송곳을 이렇게 뚫으면 그 사람은 평생 종이 돼서 그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귀를 뚫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뚫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자기가 겪는 이 아픔보다 더 크기 때문에. 왜 그런가? 사랑이 자기가 평생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일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종을 사랑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종. 어떤 자기의 실수나 또 잘못된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그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이 되셨어요. 그분이 마치 이 귀에 이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구멍이 뚫리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는 그 찔림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 것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종이 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자신을 낮춰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낮아짐의 절정이라고 말하고 완전한 종의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주인과 가족을 사랑해서 귀를 뚫은 종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유진 피턴스라는 그 목사님은 이 메시지라는 그 번역본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자유를 얻은 종이 주인과 가족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평생 영원히 종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종기와 영광의 그 자리로부터 고난과 수치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복종의 자리, 굴종의 자리, 죽음의 자리, 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온전한 복종과 완전한 순종으로 귀 뚫은 종의 자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귀를 뚫는 것은 종이 그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인데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뚫리심으로 옆구리에 창으로 뚫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귀 뚫은 종이 되어 사랑의 종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오셨습니다. 귀에 뚫은 송곳으로 뚫은 그 표시는 종이라는 표시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표시를 그 십자가의 표시를 갖고 계셨습니다. 도마라는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그의 손에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었지만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종이 되신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흔적이죠. 그 흔적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적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 적어도 나를 사랑해서 죽은 분이 계시다는 것, 나를 위해서 죽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그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그때는 파는 것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려서 이렇게 카드 나누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좀 제가 얼굴이 그렇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는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되면 이제 카드를 많이 받았어요. 자매들한테. 근데 이제 그걸 읽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오빠 저를 보고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예수님 메리. 근데 제가 이름을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 자매 보고 웃은 적이 없고 또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거를 돌려줬어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철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어서 아픔을 줬는데 근데 이제 그 카드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거기 편지에 이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관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내가 싫어하거나 보잘것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귀하시고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위대한 그분이 나를 위해 종이 됐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흔적을 그 몸에 가지셨다는 것, 영원히, 영원히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몸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뵙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손에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이시지만 그 흔적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이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명히 어길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마치 이 자유를 얻은 종이 내가 주인과 내 식구들을,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 영원히 종이 되겠다면서 그 길을 뚫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뚫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종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여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죠. 우리의 태도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 속량에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에 이방 민족에 팔아넘길 권리는 없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드린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아내 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여자종에 대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튼 너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자기 딸을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팔았을 때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그 여자는 6년이 지났다고 7년째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남자는 6년이라고 7년째는 자유를 주고 여자는 평생 여종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쁜 거 아닌가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도 예수님께서 약한 여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이 주인이 여종을 만약 기뻐하지 않으면 그 여종에게 자유함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줬다면 그는 그것을 딸처럼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아내 되는 권리, 잠자거나 아내로서 누려야 될 그런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해줄 수 없다면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인격까지도 배려해 주시고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은 없지만 우리 이 조직 사회 가운데서는 상하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만약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나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건강한 사람은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섬김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자유함은 죄로부터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상처나 고통, 특별히 어떤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중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우리를 위한 평생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되신가 같이 사랑의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면 그의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특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의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예,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선생님이신 그분이 마치 종이 되어져서 제자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어져서 사랑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기르가 뚫은 종처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는 갈라디아서 쓴 편지에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것은 이 종이라는 그런 표시인데 그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를 뚫은 종의 흔적을 가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것으로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도 역시 자유함으로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인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여 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종이 되어 주님처럼 자유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랑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그 몸에 지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사랑의 흔적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에 가짐으로 그 사랑의 종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서 오너라 손 내미는 그 손에 있는 그 흔적을 보면서 주님 저도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자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대속하여 속량하여 자유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비를 뚫은 종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을 위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